북한은 1960년대 이후 주체 사상을 도입하며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고 끝없는 반대파 숙청을 통해서 사실상 김정은 독주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제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제에도 정치파벌이 있었던 만큼 북한 내에도 정치파벌은 존재했습니다. 북한 내 백두혈통을 위시하는 보수세력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친중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계속해서 친중세력을 견제하고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남을 암살하고 장성택을 숙청한 원인이 바로 이 친중세력을 뿌리채 뽑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친중세력을 견제하고 숙청하게 된 결과 현재는 리병철 조선노동당 군수공화부장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중국에 있어서 패권에 도전하려면 북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자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요. 거기다가 북한 내에 심어두었던 친중세력들을 하나둘 제거를 하게 되니까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줘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북한이었으니까요. 한편 중국은 이런 북한의 문제를 하기도 전에 자국 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2020년 중국을 강타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매일 1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공개로 해두어 발빠르게 정부를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 정부기관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이 우한이었던지라 감염은 급속도로 늘고 있었죠. 우한은 중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중심지죠. 대부분의 도로와 철도 이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국의 천안이나 대전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으니 중국 전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낮은 공공의료와 의식은 중국 내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한, 정저우, 쓰자장, 바오딩, 베이징, 선양, 단둥까지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문제는 둘째치고 중국의 급성호흡기 감염병이 북한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었죠.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1월 30일에 모든 국경을 폐쇄하였지만 상대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호흡기 감염병이었습니다. 이미 단둥 지역의 밀거래 상인들과 국경경비대인 조선인민내무군들에 의해 1차 감염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평양까지 전염이 된 상황이었죠.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급성호흡기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전염 속도가 빨라서 빠르게 사람들이 감염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치료할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어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은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북한은 감염자를 즉시 총살하라는 엄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곳은 북한의 평안남도 개천 14호 수용소입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보고 종파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약 30만 명이 북한 전국에 있는 수용소에 나눠서 수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수감되는 이유는 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백두혈통에 대한 적대적인 언사를 했을 경우 잡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각종 고문과 폭행, 혹사 등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잔혹한 짓들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폐쇄성이 짙은 지역에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까지 전염병이 퍼진 것을 봤을 때 이미 북한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실제로 북한의 도시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었고 북한의 인민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양까지 감염자가 나오고 있었으니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이들을 총살해봐야 그 한계가 명확했고요.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립니다. 북한 전역을 뒤덮은 전염병이 이제는 한 국가의 지도자까지 감염시키고에 만 것이었죠. 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국가 지도자가 감염된 것은 북한이 최초였습니다. 김정은은 170cm 안팎의 키에 130kg이 넘는 체중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키와 체중을 고려한다면 BMI 지수가 40 이상으로 초고도 비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김정은이 34살이던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200m 정도를 천천히 걸으면서도 얼굴이 벌개지고 어깨까지 들썩이며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에 안 좋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흡연과 음주도 자주 했으며 당뇨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은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82세, 김정인은 69세에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죠. 이런 가족력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빠르게 김정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당연하게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린 김정은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가 되었죠. 상당히 중국의 입김이 강했던 회의기도 했습니다. 이날 친중파의 수장이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장인 리병철은 태종수의 뒤를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게 됩니다. 본래 리병철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SLBM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군 사령관을 지낸 적도 있었던 인물이었죠. 이미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인물이 친중파의 비호를 받아 국무위원회 위원까지 임명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행정부의 최고기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시행되는 모든 법안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그런 기관에 친중파가 하나 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권력 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느낌의 공휴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념일에 김정은이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계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려 심근경색, 심부전 등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전세계 정부기관들, 특히나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정부기관들이 발빠르게 김정은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혹여나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후계자를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기에 북한이란 나라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중국에서는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최초로 파악하게 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에서 알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중국의 선진 의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북한 내 의료진들로도 김정은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크나큰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약점을 알아버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김정은의 거리를 대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북한의 정치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미 북한 내 정치 지형은 중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짜였습니다. 백두혈통의 지속된 숙청과 견제 때문이었죠. 근데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북한의 보수파는 사실상 괴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나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을 발판 삼아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여 자신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패권을 미국에서 뺏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전략을 중국 정치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미국 CNN 방송에서는 김정은이 큰 병에 걸려 중국 의사가 북한에 왔다 간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눈치챈 것이었죠. 미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해 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은 지도자가 없는, 즉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김정은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많은 역사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절대 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내전이나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항상 권력은 누군가에게 있기 마련이었죠. 근데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자 북한 내의 각종 정치 파벌이 꿈틀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그 왕좌에 앉으려고 말이죠.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친중파였습니다. 친중파의 수장인 리병철이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김정은이 사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국가도 중국이었죠. 그렇게 중국은 북한을 누구에게 뺏길 것을 염려해 재빨리 행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리병철을 이용해 행동에 나서죠. 리병철은 제일 먼저 자신의 권력과 친중파의 권력을 이용하여 북한군 사령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군대는 권력의 상징 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이 군대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렇기에 리병철은 북한 인민군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폭풍군단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죠. 폭풍군단은 백두혈통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특수전사령부의 성향을 많이 띠는 부대였는데요. 폭풍군단은 북한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부대였고 현재는 국경경비대를 비롯한 국경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목적으로 파견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런 폭풍군단이
대통령이 국경을 지키고 있었으니 중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친중파인 리병철은 제일 먼저 폭풍군단의 지휘관을 자천하거나 친중파로 교체하는 작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폭풍군단만 잘 해결된다면 중국의 입김이 그대로 북한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백두혈통이라지만 북한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여성의 정치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옛날 1950년대 한국 여성상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 보수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친중파가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위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CIA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밀사항으로 묻어두죠. 김정은이 사망함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 안보 전략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었던 북미 평화 전략이 물거품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대한 전략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한 리병철은 곧이어 정치적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국무위원회를 손에 얻고자 한 것이었죠. 국무위원회만 얻게 되면 북한 전체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호위사령부도 국무위원회 직속이니 잘만 한다면 북한 전체를 중국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였죠. 리병철은 차근차근 친중 세력들을 포섭하고 국무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김숙일 육군대장,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중국의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인물들을 포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김여정을 국가 지도자로 내세우게끔 했습니다. 말만 국가 지도자지 사실 모든 권력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한 상태였습니다. 친중파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북한 권력을 하나둘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10일도 채 되지 않아 군대를 장악하고 국무위원회를 장악했으니까요. 이때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준비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권력의 상당수를 친중파가 장악했다는 것을 확인한 중국 베이징은 병아리 작전을 준비합니다. 병아리 작전은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군을 파견하여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둔다는 작전입니다. 이미 북한 내부를 친중파가 장악하게 해뒀으니 중국은 그 북한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군대를 직접 북한 내에 배치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국은 북한 국경 지역에 중국 북부 정부를 배치합니다. 유사시에 빠르게 북한을 장악할 수 있게 하려는 습관이었죠. 미국에서는 KH-13 정찰위성을 통해서 중국군의 대규모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첩보 라인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을 종합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가시화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미국도 이에 응수하여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세력을 형성하기로 합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친중파와 보수 세력. 현재 친중파는 중국의 편이니까 보수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도 미국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크게 고심을 하게 됩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대규모 숙청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보수 세력들을 국가 전복 등의 혐의로 체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꽤 많은 주요 간부와 지휘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처형되었는데요. 이 수만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보수 세력에 있어서 중대한 선전포고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껏 김정은을 모시던 사람들은 자신들이었는데 자신들에게 반국가 혐의가 내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북한 보수 세력들은 하나둘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보위사령부와 사회안전성, 수도방어군단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죠. 친중파들의 북한을 내줄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북한 보수 세력이나 친중 세력이나 둘 다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위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내에서 백두혈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었죠. 김여정을 가지기 위해서 보수 세력과 친중파가 참여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5월 9일부로 이미 모든 권력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한 상태이므로 김여정은 사실상 꼭두가시 지도자라는 것을 놓쳐버렸죠. 현재 보수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권력을 결집해서 국무위원회 자리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내 주요 인사 측근들이 대거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도 전해듣게 되죠. 자세한 정보들은 비밀 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북 큐멘트는 사실상 씨가 말라버린 상태이기에 대북 정보를 상당 부분 일본과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대북 큐멘트가 있는데 평양과 신의주 지역에 폭풍군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은 크나큰 안보 얘기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북 큐멘트를 늘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이 집단 탈북을 하고 외국 언론들의 계속된 보도가 나온 결과였죠. 계속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주요 보수 세력들이 야심한 밤에 수도 방어군단 본부에 모여 친중파를 어떻게 밀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 내 파벌을 퍼센트로 본다면 보수 세력이 8, 친중파가 2였습니다. 보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오랜 기간 중국이 준비한 탓에 주요 요직을 친중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서서히 보수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면서 정권을 안정화하려고 했었죠. 특히나 5월 9일에 국무위원회 장악과 5월 25일에 대규모 수청 사건 이후로 보수 세력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결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주요 보수 세력이 이곳 수도 방어군단 본부에 모여 권력 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작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군대를 재장악하고 현재 친중파의 악감정이 있는 폭풍군단을 활용하여 친중파를 몰아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병철의 반역 혐의로 넘기고 친중파를 완전히 싹을 자를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호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우르르 수도방어군단 본부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호위사령부는 국무위원회 직속부대로 현재는 친중파가 된 사령부였습니다. 리병철은 보수세력이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들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칠흑의 밤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도방어군단을 포함해 사회안전성 등 주요 보수세력의 부처 5개 부처가 한꺼번에 반역 혐의로 숙청된 사건이었죠. 숙청된 인원만 853명.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칠흑의 밤 사건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리병철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행한 짓들이었죠. 이로써 보수 세력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칠흑의 밤 사건 이후로 보수 세력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리병철이 잡은 모양새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칠흑의 밤 사건을 확인하고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현재 북한의 지도부가 교체된 걸 알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단 두 개국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를 개최해서 동북아 전략에 대한 수정을 명령하였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것이 되었으니 동북아의 중국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빨리 새로운 완충지대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북한은 현재 완충국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한국, 일본 등의 자유세력과 중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동해 진출도 막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편이 되어버렸으니 완충지대가 사라졌을 뿐더러 중국이 동해로 진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죠. 미국은 이 북한 정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CNN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긴급 NSC 회의를 개최했는데 북한 때문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대로 대한민국에도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혀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NSC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정국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왔죠. 현재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 지도층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철수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를 막아냈습니다. 한국은 남은 대북 큐멘트를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해외 정보국인 SVR에서도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리병철이라는 인물이 김여정을 꼭두각시 지도자로 내세우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죠. 새로운 역사가 지금 써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오후 3시에 중대 보도가 시작됩니다. 김정은이 서거했다는 뉴스였죠.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최고 지도자 선출위원회를 소집하여 김여정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도 다수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친중파의 주역이었던 리병철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과 국무위원회를 친중파가 장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특히나 숙청 소식도 같이 전했는데 리상헌 검열위원장, 리영길 사회안전상, 박정철 총참모장 등 주요 인물들 다수가 숙청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숙청한 인물 다수가 모두 다 보수 세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죠. 보수 세력의 개멸을 의미했죠. 이제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완전히 친중파에 넘어갔고 이를 견제할 세력은 숙청이 되었으며 심지어 분열된 상태였으니까요. 이것을 하나로 합칠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후 3시에 중대보도를 했던 터라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거기다가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안 그래도 나빠져가야 할 한국 경제에 지속
잘못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데프콘 3단계를 발령 검토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와 동일한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인제야 북한 내에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김정은의 장례식을 치른과 동시에 친중파는 계속해서 대숙청을 진행하고 백두열 통해 흔적을 차근차근 지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심상이었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도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내에는 백두열 통의 우열성을 알리기 위해서 몇몇 도시 이름들이 백두열 통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지급이라던가 김정수급, 김영건읍 등이 있죠. 근데 그런 도시들의 이름을 모두 다 한문 도시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김책시도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죠. 거기다가 대학 이름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북한의 대학명도 도시명과 마찬가지 백두열통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명을 바꾸게 됩니다. 김철주 사범대학은 국가교육사범대학으로, 김원균 명칭음악종합대학은 평양음악종합대학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백두열통의 흔적을 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반발 세력을 일망타진시키기 위해 견제정치기구도 설치합니다. 보수 세력이 장악했었던 사회안전성과 검열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검열사회안전위원회로 바꾸어버리죠. 이곳에는 강경 친중파를 배치해 보수 세력들을 말 그대로 끝장내버리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한편 보수 세력 내에서도 큰 분열이 나고 있었는데 친중파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강경파와 김여정을 지도자로 앉혔으니 공생을 하자는 온건파로 나누게 됩니다. 친중파들은 온건파에게 계속해서 지원해주며 보수 세력마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김여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은 1988년에 태어났는데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현재로서 많은 백두열통 중에서 그나마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김여정에게도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한국보다 더한 보수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여자가 정치를 하기란 상상도 못할 정체일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정치력을 행사하기도 전에 친중파가 발빠르게 움직였던 터라 현재는 팔다리 다 잘린 꼭두각시에 불과했었죠. 친중파가 김여정을 죽일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등 뒤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김여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답답하고 난감할 겁니다. 김여정은 어떻게든 이 친중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중국 정치권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 상태가 되어 북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완전히 친중 국가로 돌아서게 되니까요. 중국은 리병철에 대한 권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진 못하지만 밀무역 거래 상대를 이용하여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종 식량부터 해서 석유까지 지원을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들을 지원해주게 되죠. 아베 신조는 내각정보조사실을 통해서 북한 내 권력 이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는 이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보통국가로 전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자위대에서 국방군으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자 아베 총리는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즉각 아베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재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통국가와 전략을 가동하게 되죠. 현재 일본 정계는 자유민주당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개헌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이 필요한데 참의원의 경우에는 10여석만 더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했고 중의원은 이미 의원수가 충족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투표율에 상관없이 단순히 과반수의 찬성 투표만 얻게 된다면 개헌이 가능한 일본의 국민투표 특성상 아베 신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아베 신조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개헌을 준비하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사망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구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친중파로부터 타개하기 위해 고도회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피해가 심하니 국경 전체를 차단하게끔 하고 탈북 방지 및 방역을 위해서 폭풍군단을 국경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것이었죠. 명분과 실리가 명확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친중파도 이에 동의하며 폭풍군단을 국경지역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하거나 월북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피해가 심각하고 북한의 의료 인프라는 현저히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김여정의 고도회수였습니다. 폭풍군단은 앞서 설명했듯이 친중파의 악감정 있는 군단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친중파였죠.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폭풍군단으로 막은가 동시에 북한 내로 들어오는 중국의 지원 물자를 막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폭풍군단과 국경 경비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먹질까지 오갔으니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죠. 폭풍군단은 철조망 안쪽에서 철조망을 드나드는 인원과 동물을 감시 통제하고 경비대는 철조망 밖에 위치한 압록강변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폭풍군단 군인
주전 경비대를 탈북자로 오인하고 사격을 한 것이었죠. 분대장 한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비대와 폭풍군단 군인들이 서로 충돌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김여정의 고도에 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의 정치권도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명분과 실리가 너무나도 명확하여 폭풍군단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고 이를 막으려면 국경을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으니까요. 신증파가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보수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인 종합정보보안국 요원들과 미국의 CIA 요원이 한 남성을 잡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터뷰에 더 가까웠죠. 그리고 대협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냐는 미국 CIA 요원의 대답에 이 남성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남성 이름은 북한 정권에 의해 암살을 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김한솔과 서방세계가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은 일본의 도쿄입니다. 미국 CIA 요원들과 보수 강경파들이 접촉하는 곳이었죠. 일본 도쿄에는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총련이라고 불리던 단체였습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북한의 공작원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으며 북한의 주일대사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총련은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권이 친중파에 찬탈된 것을 몹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CIA 요청을 들어주면서 북한 내에 있는 북한 보수 세력과 연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핫라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죠. 이 조총련을 통해서 미국 CIA 요원들은 보수 세력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전략을 보수 세력에 알려주게 되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했죠. 보수 세력은 미국의 이런 제안에 방황을 하였지만 자신들을 위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아닌 보수 세력이 장악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듣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외교는 유기치와 같습니다. 항상 살아 움직이죠.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맹이 미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확히 150년 전에는 미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죠. 외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최전방이니까요. 미국과 북한 보수 세력 간의 동맹이 확인되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CIA 국장을 불러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뒤엎기 위한 오퍼레이션 캔들에 대한 회담이었죠. 오퍼레이션 캔들에는 총 3개국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CIA,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3개국이었죠. 이 작전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만들어진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나타낸 작전이었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부분이 바뀌긴 했으나 큰 맥락은 똑같았습니다. 어떤 한 세력을 지원해주고 그 세력을 친미정부로 바꾼다는 작전이었죠. 현재는 이미 친중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미국의 군사력을 투입했다간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불거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 보수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정권을 찬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분열된 보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유조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유조선은 2017년에 결성된 북한의 반정부 비밀단체입니다.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김한솔의 신변을 보호해준 단체였고 스페인 주북한 대사관을 습격하여 북한 자료 수백 개를 탈취했었던 단체였죠. 그들의 신변을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말할 순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단체가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표면적으로는 잡으려고는 하지만 지에서는 계속된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 혁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혁명을 원하는 자유조선과 김한솔 그리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동맹을 맺고 북한 친중파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괌입니다. 호주와 일본, 미국이 3국 해상 연합 훈련을 진행하였죠. 전 세계 팬데믹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첫 번째 다국적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주 목적은 중국의 견제였습니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장악하고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으니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오퍼레이션 캔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했었죠. 이런 종합적인 것이 모여서 3국 합동 해상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은 김한솔과 함께 오퍼레이션 캔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캔들은 자유조선과 보수 세력이 결탁하여 최종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뒤 김한솔을 새로운 지도자로 내세우는 작전이었습니다.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중국의 신경을 건들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작전이 실패하게 될 경우 수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농후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편 북한 군부도 크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친중파가 계속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군부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으나 대숙청 당시 총참모장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북한 군부 중 일부가 친중파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모든 사건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약하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김정은의 충실한 수하였던 박정천 총참모장을 숙청해버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풍군단이라는 별칭 있는 11군단, 북한 8군단, 해군 7전대, 8전대, 9전대, 11전대, 공군사령부가 공수세력에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친중파들도 이를 눈치채고 이들에 대한 유화책을 펼쳤지만 장령급부터 사관까지 모두가 보수세력을 지지하고 있었던지라 친중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리면 위기로 느낀 군부들이 쿠데타를 시도할 수도 있었고요. 친중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 반대로 보수세력들은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한의 정치권은 힘을 잃게 되었지만 서방세계가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확답을 받았고 군부들이 하나둘 자신의 편으로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 8군단은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한국과의 전쟁을 대비해 공수경보병 여단과 상류경보 보병 여단을 창설해놨는데 그 정예 병력을 전부 다 8군단에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차후에 일어날 게릴라전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공포정치는 효과적입니다. 단기간 내에 상대파를 몰아서 없앨 수 있고 순식간에 정권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 공포정치를 남발하게 되면 해당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파에서는 반란이나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공포정치입니다. 근데 현재 북한의 친중파들은 정통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엔지니어링사에 상당히 결함이 많은 형태입니다. 가끔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지지에 대한 이탈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는 실각과 혁명이었죠. 현재 친중파들은 인민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더해서 백두혈통의 흔적들을 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한편 북한을 차지한 데 성공한 중국은 본격적인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현재 전세계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급성호흡기 증후군에서 비롯된 팬데믹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가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자신의 오랜 꿈인 세계패권을 향해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적기였죠. 북한을 장악한 뒤 본격적으로 해양 도련선을 넓혀가면서 태평양 패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대만 앞바다이기도 한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조처는 대만과 한국, 일본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죠. 국경지대를 막고 있던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간의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폭풍군단이 계속해서 중국의 지원물자를 가로막게 되니 친중파는 이 폭풍군단을 다시 후방으로 빼려고 합니다. 폭풍군단은 지난 3개월간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친중파인 국경경비대와의 갈등은 커져 서로 간의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친중파 입장에서는 이런 폭풍군단이 영린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친중파는 이 폭풍군단을 후방으로 빼는 대신 국경경비대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수세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폭풍군단은 보수세력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뜻밖의 장소에서 친중파의 이런 정치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현재 김여정과 보수세력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폭풍군단을 절대로 국경지역 밖으로 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김여정이 비록 팔다리 다 잘린 허수아비 지도자이긴 하지만 영향력은 그나마 있었습니다. 친중파가 폭풍군단을 빼려고 하자 직접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방문하여 이를 저지하게 됩니다. 결국 친중파의 정치력 행사는 저지되게 되죠. 하지만 친중파는 이런 김여정을 보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김여정을 완전히 축출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친중파에 의한 친중파를 위한 정부를 꾸려나가기 위해 판을 새로 짜게 됩니다. 남은 보수 세력을 완전히 축출시키고 남은 백두혈통들을 전부 다 축출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백두혈통을 모두 축출하게 되면 북한은 완전히 정통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현재 북한의 정통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백두혈통인데 이들을 모두 축출시켜버렸으니까요. 중국의 지속된 위협으로 일본은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제의하게 됩니다. 마침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필요했으니 미국은 흔쾌히 동의하고 이를 실시합니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것이었죠. 친중파들은 김여정 축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김여정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이는 북한 정치계에서 큰 혼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았으니까요. 당연하게도 북한 정치지형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세력이 다시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보수세력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뉘게 된 이유는 친중파가 김여정을 집권하게 해주었으니 친중파를 인정해주어야 하냐 안해주어야 하냐의 문제로 나뉘게 된 건데요. 김여정을 배제해버렸으니 온건 보수세력이 친중파를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한 내 정치 지형이 흔들린 것을 감지한 미국은 오퍼레이션 캔들을 실시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이 오퍼레이션 캔들을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묘수였습니다. 미일 연합훈련 마지막 날인 10월 12일 백악관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와스프급 이오시마함 강습 상륙함에서 MHX 블랙호크 헬기 12대에 나눠 탑승한 132명의 PMC 요원들이 야심한 밤에 울릉도 북쪽 공해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라크 내전에서 활약한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미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건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북한계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죠. 꽤 많은 역사에서 정규군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용병들이 많이 투입되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이 투입된다면 당연하게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할 테니 PMC를 파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죠. MHX 블랙호크헬기 12대는 그대로 날아 한국의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 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So that means you want us to start a coup? Yes, that is the point. Do you have any damn knowledge about our situation right now? Are you fucking playing with us? Stop worrying. Our troop will assist you. Bullshit, you're not serious. Just stick with our plan, and you catch the fish wanted. Easy as pie. But the fat-ass pro-Chinese are still standing. We're lacking power to stand against them. That's why we ask to help you right now. But how? In 1789. The French Revolution started with the attack of Bastille. Political prisoners locked up in that place became leaders of the fire. All you need is to do the same. So you're telling us to attack the concentration camp? You can attack the camp and catch the big fish you wanted. Or you have an option to fuck yourselves up. The choice is yours. Alright, assuming you help us, then what about the people's support? I think it's already been decided. Strengthening of epidemic control and now attempting to assess one of Kim Dynasty? Do you even believe they will support the shit out of you? Come on now, it's time to act. 지난 7월 조총련에서는 미국 CIA와 북한 보수 세력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 CIA는 정치범 수용소를 공격해 혁명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자고 제의했죠. 정치범 수용소에는 많은 북한 보수 세력 간부들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잘만 한다면 이들을 전부 다 석방해 현재 불리한 보수 세력의 정치정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CIA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북한 보수 세력이 진행하는 움직임이었죠. PMC를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 습격을 도와줄 테니 현재 반발을 하는 군부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에 도와줄 것이라는 장담을 하고요. 보수 세력은 굉장히 고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쿠데타를 실시하게 되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보수 세력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성공할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고 현재 민심은 친중파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깊은 고뇌 끝에 보수 세력은 오퍼레이션 캔들을 참가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기도 한 북한 서해함대 사령부 587 연합군 부대의 제9전대 병력을 이용하여 정치범 수용소 습격을 하겠다고 밝히죠.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14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해천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은 과일입니다. 북한의 황해남도에 위치한 도시죠. 쿠데타에 가담을 하기로 한 제9전대 병력이 주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9전대장인 리경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직 쿠데타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때맞춰서 개천으로 이동하려면 지금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됐는지 출발을 안 하고 있었죠. PMC 요원들은 MHX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빠르게 북한 영해로 진입하게 됩니다. MHX 블랙호크 헬기는 스텔스 헬기이기도 합니다.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 때 쓰였던 헬기이기도 하죠. 현재 북한의 레이더망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이 헬기를 발각할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조용하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현재 북한 보수 세력인 북한 서해함대 사령부 587 연합군 부대가 출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PMC 요원 132명은 자유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개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보수 세력들도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혁명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 책임은 죽음이었고요. 평양에서 교란을 주기 위한 30-40명의 사람들만 남고 남은 보수 세력의 수뇌부들은 대동강을 따라 남포로 이동하였습니다. 남포에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수 세력이기도 한 해군의 주둔지이기도 했었고 만약 일이 뒤틀려질 경우 재빨리 망명을 하러 가기 위함이었죠. 거의 도망가다시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이 작전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도 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 무기였습니다. 보수 세력의 미래는 세 개였죠. 망명, 죽음, 집권. 이 세 개 중 하나였습니다.
PMC 요원들은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나누어져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6대씩 66명이 한 팀이었죠. 알파팀은 원산시 이남으로, 브라보팀은 원산시 이북으로 이동해서 연풍호에 직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팀을 나누어 이동한 이유는 북한군에게 발각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국군의 레이더망에 들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함이었죠. PMC 요원들은 미국의 스텔스 핵인 MHX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빠르게 북한 영토를 진입을 하고 그대로 연풍호로 향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스텔스 무기에 대해 전혀 감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스텔스라는 것 자체가 레이더에 들키지 않는다는 것도 있긴 했지만 북한의 레이더망의 상황은 워낙 처참한 수준이라 평양 상공에 스텔스 전투기가 돌아다녀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소형 이동식 레이더를 다수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소형 이동식 레이더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능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레이더망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소형 레이더망의 확대는 북한의 대공 탐지 능력을 더더욱 떨어뜨리겠죠. 미국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텔스 헬기를 이용하여 북한 내부 깊숙이 PMC 요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였죠. 한편 제9 전대장은 아직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PMC 요원들이 출발한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여기서 어물쩍거리고 있었죠. 제9 전대는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 587 연합군 부대의 주력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9 전대 안에는 제29 해상 적용 여단이라는 부대도 있었죠. 이 해상 적용 여단은 전시 상황일 때 대한민국에 침투하여 대한민국의 항구를 마비시키고 계류 중인 함정을 폭파하며 해군의 레이더 기지를 마비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육군의 적용 여단 병력의 상륙을 위한 해상 통로 개척 임무를 수행을 또 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의 UDT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북한의 UDT이니 해상 적용 여단의 전투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에 아주 능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제9 전대장은 이 제29 해상 적용 여단을 보내 쿠데타의 휴시를 쏘아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9 전대장은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책임감, 그것을 생각하고 있겠죠. 마침내 제9 전대장은 피우던 담배를 끄고 제29 해상 적용 여단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 즉시 연풍으로 향하라고 말입니다. 해상 적용 여단에는 반잠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체의 대부분을 수면 아래에 두고 항주라는 잠수정을 보고 반잠수정이라고 부르죠. 이름도 이름인지라 완전한 잠항은 불가능하지만 상당한 은밀성을 갖췄기 때문에 연안 침투 작전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북한도 196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잠수정으로 한국의 간첩들을 침투시킨 역사가 있죠. 이 반잠수정을 활용하여 남포에서 서해를 돌아 대령강까지 깊숙이 해상 적용 여단을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신의주에 주둔 중인 8군단을 빠르게 남하시켜 훗날의 평양 전투를 돕게끔 했습니다. 쿠데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 반란 세력인 보수 세력에게 지원을 하고자 보급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명분은 주일미군 훈련용이라는 이름이었죠. 미국은 항상 아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을 생산기지화하여 비품이나 보급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심지어 이라크 전쟁과 걸프 전쟁 때도 일본은 자금 지원과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분쟁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쓰고 있는 보급품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이나 대포마다 쓰는 포탄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사용되고 있는 772 성군호 전차는 125mm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M1A1 에임브람스 탱크는 120mm 포탄을 사용하죠.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서 보급 물자를 생산해 북한 보수 세력에게 넘겨줄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을 시작했던 터라 이 보급 물자를 바로 나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유럽 탄약과 포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주일미군이 쓸 보급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다니요. 그것도 서구권 보급품이 아니라 동구권 보급품을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야 북한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즉시 모든 정보 라인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정보 휴민트가 마비가 된지 오래여서 이것을 재빠르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감지하게 되었죠. 이곳은 연풍호입니다. 연풍호는 대령강 동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정치범수용소인 14호 관리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동강을 따라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정치범수용소인 18호 관리소와 북창공항, 순천공항이 있었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평양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공격은 단순한 한 번의 일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고 내려와서 평양을 공격하는 작전이었죠. PMC 요원들이 먼저 연풍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상 적용 여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PMC 요원들은 독자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적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저격 예단들이었죠. 이들은 승리 58 트럭을 타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초지정 설명을 하며 PMC 요원들에게 내심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늦긴 했지만 왔으니 된 거였습니다. PMC 요원들과 해상 저격 예단은 발빠르게 14호 관리소를 향하게 됩니다.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지금은 13일이겠군요. 오퍼레이션 캔들이 시작됩니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00에서 300명 정도의 경비병력이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보다 상당히 많은 경비병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 경비병력 전부가 단순히 6,8식 자동소총으로만 무장을 했고 심지어 총도 몇 번 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훈련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중무장을 하고 훈련도 고도로 된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막기는 쉽지 않겠죠. 전투는 비교적 싱겁게 끝났습니다. PMC 원들과 해상 저격여단이 발빠르게 움직여 경비병력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일소시켜버렸고 혁명 세력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이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곤 했죠. 순식간에 1만 5천명에 달하는 수용자들이 혁명 세력에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연하게도 지난 7일 밤때 붙잡혔던 보수 세력의 수뇌부들도 다수 있었죠. 총참모장이었던 박정천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구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창 수용소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개천 수용소를 공격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친중파들은 이 혁명 세력을 진압시키고자 제105 땅크사단을 개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105 땅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전차사단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단장이 친중파로 바뀌는 바람에 기존 보수 세력에서 친중파로 넘어갔던 군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친중파들은 이들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란 진압을 명령했던 것이었죠. 이들은 북한 육군 중 최정예 중의 최정예였습니다. 거의 모든 최신식 장비를 먼저 선 보급받는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북한 육군 중에서 가장 화력이 강력한 육군이기도 했었고요. 한국으로 치면 제7기동군단에 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반란 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들은 황해북도 곡산군에 주둔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개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개청 수용소를 습격한 혁명 세력은 그대로 북창 수용소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밀고 들어와서 경비 병력은 일찌감치 도망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북창 수용소를 무혈 입상한 곳이었죠. 그리고 북창 수용소의 수용자들까지 모두 다 혁명 세력으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무기를 줄 수는 없었지만 몇백 명이 순식간에 무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공군사령부가 보수 세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북창공항, 순천공항을 지나가면서 공군사령부로부터 많은 무기와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진하기 시작했죠. 어느새 혁명 세력은 3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인원수가 너무나도 많았던지라 기존에 지휘하던 해상 저격여단이 박정천 총참모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은 그대로 평양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이 소식은 북한 전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중파에 악감정 있는 시민들도 이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수용소의 수용자들 그리고 보수 세력들까지 그 어떤 군대가 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패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한 북한 친중파들은 김여정을 가택연금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보수 세력이기도 했던 30~40명의 사람들도 모두 다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혁명을 김여정이 꿈꿨다고 착각한 것이었죠. 백두혈통을 죽일 수 없었으니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친중파로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다른 북한 군부들은 최악의 행위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감히 백두혈통을 처벌하다니요. 그것도 친중파가 말입니다. 북한 군부가 친중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제105 탱크사단이 마침내 혁명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탱크의 주포를 혁명세력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혁명세력은 거의 순수 보병만 있었던지라 진압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105 탱크사단이 그대로 탱크를 돌려 혁명세력과 같이 평양으로 남진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105 탱크사단은 본래 근위부대였습니다. 백두혈통을 지키는 근위부대였죠. 최근 친중파가 권력을 잡은 것에 대해 그리고 김여정이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축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컸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 제105 탱크사단은 사단장까지 축출시켜버렸으니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군인은 때때로 정통성이 없는 왕보다 상관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반을 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제105 탱크사단이 수장은 친중파지만 여단장들은 모두 보수 세력입니다. 친중파의 반감이 아주 크죠. 이들이 물러설 곳이 없자 혁명 세력에 붙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105 탱크 사단까지 넘어간 것을 확인하게 된 친층파들은 부랴부랴 최후의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105 탱크 사단은 북한 내에서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모든 여단이 혁명 세력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평양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방어하기 위해 평양 방어사령부를 중심으로 친층파 군대를 평양으로 직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층파들은 중국에 연락해 지금 즉시 병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버리죠. 한국은 인제야 북한에서 급전 사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DMZ 지역에 데프콘 2단계가 발령되고 전국에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됩니다. 준 전시체제가 턴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프콘이 각성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봇물 터지듯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경제를 이끄는 모습을 자주 연출시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한 번에 빠져버렸으니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며 쓰러지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경제가 힘든데 준 전시체제까지 선언되어버렸으니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군의 움직임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이었죠. 이로 인해 국방부에서는 북한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국군보다 먼저 평양을 점령해야 했고 주도권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미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을 굳고 말리게 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처리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주면서 한국이 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해버리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 급변사태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전쟁을 섣불리 진행했다가 파산이 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면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대처에도 집중을 못할 뿐더러 이것이 군대에 퍼지게 될 경우 전투가 일어나 않았는데도 부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마련되기도 하겠죠.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이 급변사태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에 있던 중국부 정부는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병아리 계획이 실행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 폭풍군단이 중국군에게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웬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압록강에서 폭풍군단과 중국군 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합니다.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중국군과 그걸 막으려는 폭풍군단 간의 전투였죠.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8군단까지 합세를 하게 된 혁명세력은 강력한 화력을 지닌 병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빠르게 평양을 점령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세력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향하게 되죠. 친중파에 대한 복수와 주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PMC 요원들은 북한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혁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유조선, 즉 혁명 세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북한 혁명의 키포인트를 자유조선이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수 세력과 자유조선은 일종의 상하관계였습니다. 갈 곳이 없는 보수 세력을 자유조선이 모두 품은 것이었죠. 사실 둘 다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 자유조선을 활용하여 잃었던 정통성을 얻게 되었고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원하던 목표인 북한의 정권 전복을 이뤄냈으니까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폭풍군단과 중국군 간의 교전이 2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선전한 것이었죠. 국경경비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임무는 국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경경비대는 친중파이기도 했죠. 국경경비대 대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게 중국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국경을 지켜 북한을 수호할 것인가로 말이죠. 깊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속에도 폭풍군단은 끝까지 신의주 철교를 폭파하고 중국군의 남하를 막고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에 데프콘 2단계가 발령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중국군의 남하가 정식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혹여나 중국군이 평양을 먼저 점령할 경우 국군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태세였죠. 그렇다고 해서 국군이 먼저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살인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이었죠. 이때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이유는 미국이 국군을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여라도 국군이 북한을 공격할까봐 이를 잡아두기 위함이었죠.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되면 전시작전 지휘권은 한미연합사에 이양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시작전 지휘권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지난 10월 14일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여라도 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경우 미국이 짜고 있던 계획이 모두 틀어지니까요. 그렇기에 미국은 한국이 데프콘 3단계를 요구하였고 한국
미국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데프콘 3단계가 격상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니까요.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의 처절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데프콘 2단계 요구에도 승낙하게 됩니다. 이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한반도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조선을 북한의 새로운 정권으로 만드는 전략을 말이죠. 한편 혁명세력은 계속해서 평양으로 향해갔습니다. 이미 전력차도 혁명세력이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다소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판이었습니다. 평양은 군사도시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계획이 군사적 방어를 위해 계획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고속도로는 활주로로 활용되기 위해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국가기밀이기에 발설할 순 없지만 고속도로 이곳저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훗날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들이었죠. 평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70여 년간 남북한 간의 대치를 해오면서 한국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군사도시로 설계를 해놨죠. 이는 방어자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건물 하나도 전술 전략적으로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도 다수를 막아낼 수 있죠. 기술력 차이가 나지 않는 북한 내전 상황에서는 이 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평양에 직결해버린 친중파 군대들 때문에 혁명 세력과 북한 친중파 간의 전력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급에 문제가 있는 혁명 세력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결론이란 모양입니다. 국군을 투입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현재 데프콘 2단계 발령으로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이어 52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었죠. 현재 한국이 북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국군이 사실상 묶여버린 상황이니 군사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조선을 지어나서고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조선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자유조선은 한국과의 통일이 아닌 북한 체제의 전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전략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뒤집어버립니다. 자유조선을 잘 활용하여 훗날 미래의 우방국으로 만들자고 말이죠. 북한이 민주화가 된다면 북한의 첫 번째 경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될 테니까요.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과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활용하여 자유조선에 아낌없는 군수품 지원을 하기로 하게 됩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 비서관들의 반발도 심하긴 했지만 금세 수그러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조선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즉시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군수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군수품들은 포탄이나 탄약이 아니라 방한장비, 철모, 전투식량 등 비전투 군수품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각 군수창고에 있는 잉여 비전투 군수품들을 모아 오산 공군기지로 직결시키게 됩니다. 급했습니다. 일사천리로 끝났어야 했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친북 정부이다, 보수 정부는 친일 정부이다 등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외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친북 정부, 친일 정부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밑거름이 물론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너무나도 약한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해법을 찾아내곤 하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유조선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각종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중국군을 완전히 퇴거시키는 것이었고요. 국군이 북한군을 돕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중국군 개입은 한국과 북한 둘 모두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이 그 끝내 협력을 낳게 해버렸죠. 한편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고작 북한군도 제대로 제압을 못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병력을 북한으로 파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 파견된 북부정부뿐만 아니라 중부정부에서도 일부 병력을 차출해 북한 영내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국경경비대 대장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국경경비대의 모든 병력을 신의주로 보내버리죠. 국경경비대의 충격적인 선택이었죠. 친중파가 북한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국경을 지켜야 하는 군인의 임무와 사상의 충돌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국경경비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보에 반성이라도 하듯 인전 못해 정신으로 폭풍군단을 도와 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과의 전투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무장 차이도 극심했고 병력 훈련도 차이도 극심했으니까. 그런데도 4일이나 버틴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폭풍군단 지휘관의 지략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들도 곧 모두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개입하게 됩니다. 빠르게 가교를 설치하고 또 빠른 속도로 평양을 향해 달려왔죠. 혁명 세력에게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3-4일 뒤면 중국군과 혁명 세력이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신의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혁명 세력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했던지라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고 한국군의 지원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고 중국군을 자신들 손으로 물리쳐야 했습니다. 사실 가망이 없었죠. 그래도 평양만 점령한다면 중국군을 태워할 수 있기에 이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모든 병력이 평양을 향해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죠. 이러자 정말로 평양을 조금씩 조금씩 탈환해갔습니다. 아직 모든 지역이 점령된 것은 아니지만 혁명 세력은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병력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이곳은 오키나와입니다.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품들이 배송되기 시작합니다. 몇만 톤 이상의 군수품들이었죠. 이 군수품들은 전부 다 북한 보수 세력에 들어갈 군수품이었습니다. 포탄부터 탄약, 각종 방한 제품들도 다수 있었죠. 미국은 이 군수품을 그대로 칠함대에 실어 북한 혁명 세력에게 나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한 혁명 세력은 무기와 탄약이 없어서 제대로 못 싸울 테니까요. 미군을 투입하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고요. 평양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혁명 세력에게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탄약이 없어지면 바닥에 있는 돌과 모래를 부려 공격하고 끝까지 달려가 자신이 쓰고 있던 철모를 내려쳐 공격하기도 했죠. 정말 끔찍한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 공방전은 밤새도록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군은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한 순천에 위치했고요. 이 10월 21일이 혁명 세력에겐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 세력이나 친중파도 모두 병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죠.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었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도 운명을 직감한 것 같았죠. 다시는 역사책에서 한반도 북부를 잃어버리게 한 주범으로 인식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탄약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평양 등지로 또 다른 북한군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전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중립을 외쳤던 북한의 다른 군단들이었죠. 강원도 해양군에 있는 1군단, 황해북도 평산군에 있는 2군단, 해주시에 있는 4군단까지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각종 보급품과 병력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친중파들이 나라를 팔아 중국군을 북한에 개입하게 한 것에 크게 놓였다는 이유였죠. 북한은 애초부터 중국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친중파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니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중파는 내부의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혁명 세력의 추가 지원군으로 혁명 세력은 전력차에서 크게 압도하게 되고 보급 문제도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은 박정천 총참모장도 정군에 평양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군이 오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평양을 점령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모든 혁명 세력들이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돌격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방금 미 칠함대 윌리엄 R. 메르지 사령관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에 워싱턴은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방한 장비나 군사 식량이라 한들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세력들에게 보급품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이 선택이 적군에게 무기를 주어준 것은 아닌지 크게 고심하게 되죠. 그리고 야당의 정치 파상 공세도 두려웠었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미국의 정보 라인들을 들으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미함대가 하나둘 중국 연안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던 전면전으로까지 치닫지 않는 다는 것이었죠.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친중파를 제외한 모든 북한 군부가 자신들에게 붙었다는 것을 확인한 혁명 세력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평양을 에워싸고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포병 전력으로 평양을 살상 평탄화 작업을 해버렸고 기갑 전력을 통해서 주요 건물들을 하나둘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전은 현대전에서 공성전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건축물들은 폭격이나 폭격을 통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 건물 속은 각종 방과 방으로 이어져 있어서 부비트랩이나 IED를 통해서 공격군을 지속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기술, 자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기에는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이를 한 혁명 세력도 평양 전체의 건물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벌이게 됩니다. 해당 도시의 주요 건물만 점령하기로 결정한 거죠. 주석궁, 사이오 문화회관,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정치, 전술, 문화, 역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물만을 점령하기로 결정된 거죠. 이렇게 되니 점령해야 할 건물들이 수십만 개에서 25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25군만 점령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평양시 전체를 포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가전의 기본은 도시의 포위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보급 루트만 끊고 포위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평양 시민들에 대한 피난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평양시를 거대하게 포위하게 됩니다. 평양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평양이 함락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북부 정부를 덧붙여 혁명 세력을 일소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혁명 세력과 중국군 간의 거리는 불과 30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0km면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죠. 이제 코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중국군은 지역을 하나둘 점령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느린 속도였습니다. 곳곳에서 북한군의 저항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죠. 교량을 터뜨리고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평양을 계속해서 공격하던 혁명 세력은 후방에 중국군이 왔다는 소식에 모든 군대를 전부 다 평양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의 스탈린그라드를 보는 것과 같았죠. 어떻게든 막는 친중파와 그걸 제압하려는 혁명 세력 간의 혈투, 끔찍한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북한 주요 25개 곳의 건물을 점령한 데 성공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세력은 평양을 거대하게 포위하고 친중파가 그 어떤 보급물자를 받을 수 없도록 조처를 해버리죠. 그리고 혁명 세력은 친중파 파를 찾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게 됩니다. 포로가 된 친중파들도 모두 즉결 처형시켰죠. 국가에 대한 반역 혐의로 말입니다.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겠지만 이곳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전 상황이었고요. 제네바 협약이 지켜진다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숨어 있었던 리병철도 혁명 세력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결 처형되었죠. 친중파 몇백 명과 그들의 수하들이 전부 다 사살됩니다. 평양 공방전에서 친중파가 그 끝내 지고만 것이었죠. 이제 점조직 형태로 돌아다니는 친중파들 제거를 하면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평양을 점령한 데 성공한 혁명 세력들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김여정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 김여정을 구출한 것을 끝으로 평양 공방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친중파는 이 평양 공방전 하나로 일소가 되었죠. 하지만 평양 공방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평양 내부에 숨어있는 친중파 잔당들이 많았고 중국군은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혁명 세력들은 평양에 대한 방어선을 다시 짜게 됩니다. 중국군에 저항하려고 말이죠. 물론 북한군과 중국군 간의 전투가 발생하면 북한군은 바로 깨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군을 집중시킨다면 한 개의 사단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평양에 집결한 혁명 세력들은 건물로 들어가 장기간 농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종 부비 트랩을 만들고 철조망을 지어 평양을 큰 요새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혁명 세력에게도 믿는 구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명 세력이 평양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북한 혁명 세력이 왜 희망을 품고 있었던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중국은 즉시 72시간대로 북한 내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결하고 우직한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패권은 누구한테 있는가가 정확히 밝혀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소식이 퍼지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미국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들이었죠. 미국은 곧이어 7함대를 서해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7함대같이 대규모 함대가 서해에서 작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다 수심도 얕고 중국의 중폭미사일을 통해서 7함대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함대를 서해로 보내버립니다. 일종의 무력시위였죠. 당장 북한 내에서 병력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베이징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이 7함대를 공격하는 순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미 3함대도 타이안해협 인근으로 이동합니다. 북한을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로 알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평양에서는 보급품들이 대거 공수되기 시작합니다. 미 7함대가 보내온 군수품이었죠. 이 군수품에는 각종 포탄과 무기, 탄약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보내온 전투식량이나 방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혁명 세력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비들이었죠. 미국의 이런 발빠른 대처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미국이 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해에 함대를 보냈으니 말이죠. 중국 정치권에서도 빨리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기 전에 북한을 포기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양도 점령하지 못하고 북한도 그 끝내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이런 강경한 대처는 오히려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겁을 주니 중국이 겁을 먹고 북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 내에 있는 북부 정부를 모두 북한에서 빼게 됩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를 예견했었던 북한의 혁명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군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전으로 어지러웠던 북한 정국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열기가 달아올랐던 것처럼 식는 것도 빠르게 식어버렸죠. 혁명 세력은 순식간에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평양에서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친중파들이 평양에서 계속해서 저항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북한의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던 혁명 세력이었던지라 이들도 끝끝내 괴멸되게 됩니다. 이제 북한은 완전히 혁명 세력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혁명 세력들은 하방세계와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 자유조선을 위시한 세력들이었죠. 지도자는 김한솔이었고요. 그렇기에 이 혁명 세력은 김정은과 같은 절대왕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이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즉각적인 민주화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면 또 그것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개혁을 준비하게 됩니다. 베트남식으로 말이죠. 우선 조선노동당에 대한 일당제를 실시해놓고 차근차근 선거도 진행하고 나중에는 여러 정당도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혁명 세력들도 난해한 제도들이 많았기에 미국이 크게 도움을 줍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전문가들을 파견해주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놓죠. 지금은 비록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바꾸어 나간다면 다른 선진국처럼 민주주의를 북한 인민들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에서 병력을 빼버린 시진핑은 정치적 후폭풍을 겪게 됩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죠. 북한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잃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나마 태평양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곳이 북한이었는데 북한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북부정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북한의 경제 복속화했다면 먹을 수 있었던 걸 너무나도 성급하게 했기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를 계기로 시진핑의 세력이기도 한 태자당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만주 지역에서는 태자당의 모든 정치인이 실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태자당들이 많이 실각했고요.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중국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인 상하이방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하이방은 중국이 패권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을 미국이 이겨버린 것이었죠. 이제 중국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죠. 북한을 끝으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북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국내에서 발생 중인 급성 호흡기 증후군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을 겁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만 없었다면 저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게 됩니다. 완전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던 북한을 민주화했고 중국을 패망의 길로 걷게 했으니까요. 미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선정이 되죠. 루스벨트나 레이건처럼 말입니다. 북한이 김한솔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삼고 북한과 교류 확대를 추진하게 되죠. 기존 북한과의 통일은 물 건너갔고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어서 외교 전략은 처음부터 다시 짜였지만 전쟁 위협도 사라지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걸어놓았던 문을 다시 열면서 천천히 교류 확대를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육로도 열고 항로도 열고 그리고 TV도 서로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곧이어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한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폐허가된 북한 전국토를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복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평양의 도시들을 한국의 건설사들이 재건하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교류를 확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이가 실패할 거라고 예견했었던 북한의 혁명처럼 말이죠.